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남들은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째 내 자신의 인생만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고 빈구석이 많아서 인생을 허투루 사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대체 어느 때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며 파파홍이 늘 강조하는 인생의 새로운 지평은 또 언제나 보게 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세 번의 기회는 온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대체 언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까요? 완벽하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아 두렵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의 오점도 없이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아이,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여깁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더 완벽해져야 한다면서 스스로를 쥐어짭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다 완벽한 구직자가 되기 위해서 어학연수에 봉사에 영어점수에 그냥 온갖 스펙을 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결혼 생활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기까지 결혼을 미룹니다.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아파트 한 채는 갖고 있어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여의치 않다면 애 낳는 것도 미룹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자식이 완벽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국영수는 물론이고 음악, 체육, 미술 할 것 없이 탁월하게 자라는 팔방미인으로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닥달하고 몰아세웁니다. 완벽해져야 하니까 말입니다. 이게 특별한 어느 누구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제 말씀에 놀라워하실 분들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둘 중 하나는 완벽주의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이 득실득실하는 이 대한민국이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늘 최하위권에 머뭅니다. 이상하죠? 행복해지려고 완벽주의자가 되었는데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하다 못해 인생이 전쟁터이고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불행하게 살아가는지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꼽은 완벽주의자의 다섯 가지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첫째, 실수할까봐 지나치게 염려를 하고 삽니다. 매 순간순간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 치르듯 팽팽한 긴장감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러니 편두통에 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두 번째 특성은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흐트러짐 없이 각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우, 생각만 해도 숨 막힙니다. 세 번째 특성은 부모의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부모는 자식의 장점을 바라보기보다는 단점만 크게 봅니다. 그래서 늘 자식이 부족해 보이죠. 99점 받은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 맞을 수 있었던 것을 정신 차리지 않아 놓쳤다고 다그치는 것이 기대치가 높은 부모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식을 이렇게 닥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번째 특성은 높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표가 높은 게 무슨 문제냐 할 수 있겠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치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꿈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책과 자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울증을 앓게 되죠. 다섯 번째 특성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어디서 실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늘 노심초사에 안달복달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과 집착이 강하다 보니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다섯 가지 특성 중 여러분의 완벽주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인생을 완벽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후회만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수 없이 빈틈없이 준비만 하느라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해도 해도 불안하고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한 자기 자신조차 의심하게 되는 지경이니 뭔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인생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도전을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해야지. 완벽한 때가 오면 시작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계시다면 영영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이 빈 구석이 많아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빈 구석을 채워가는 것이 완벽한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목표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키스하는 연인의 사진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죠? 유명한 사진입니다. 바로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평생 생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부디 완벽해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 빈틈이 있더라도 이 결정적인 순간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거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완벽한 준비보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즐기며 채워가는 용기를 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